네, 이거 빨대 굽은 거를 끊어내면, 네, 이 상태가 되죠. 여기에서 칼집을 넣은 거니까요. 자, 요런 식으로 하면 아주 발근이 엄청난 속도로 됩니다. 8월 7일 날이요, 왕달에 줄줄이 휘무지를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오늘 80여일 지나서 이곳에 와서 확인을 해봅니다. 이 상태 그대로 월동을 할 건데요. 하나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빨대라든가 플라스틱을 끼워 놓으면은 그냥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잘 됩니다. 발근이. 네, 요게 빨대를 꼽아놓은 거고요. 자, 확인을 하시는데요. 요게 빨대를 꼽은 겁니다. 빨대를. 예, 빨대를 꼽았고요. 그 다음에 빨대를 아래서부터 꼽았으니까 이 왼쪽이 모주 있는 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이, 오른쪽이 신장하는 정화 쪽이 되겠습니다. 자, 80여일에 이 정도.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사선으로 칼집을 내 가지고 빨대를 들러붙지 않게 빨대를 이런 식으로 꼽아놉니다. 빨대나 플라스틱으로요.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위에 정화 쪽에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다가, 여기가 끊겨서 비스듬히 하단까지 내려갔으니까 이 부근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상처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끊어놓고 붙지 않게 캘러스 형성돼서 다시 붙으면은 발근이 아주 힘들어요. 더디게 되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막아 놓으면 발근이 아주 제대로 됩니다.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끊어내고요. 옆으로도 계속 갔으니까 여기서도 또 끊어냅니다. 그러면 옆에도 또 하나, 옆에도 또 하나, 뭐 왼쪽에도 또 하나 그런 식이 됐고요. 요런 식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개체가, 멋있는 개체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빨대 꼽은 거를 끊어내면, 네, 이 상태가 되죠. 여기에서 칼집을 넣은 거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발근이 엄청난 속도로 됩니다. 네, 이것도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월동을 시킬 겁니다. 중부 지역에서도 노지에서 잘 버티니까요.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